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오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The periodic drama Woman Rule in 2001 was a huge sensation. There was a child actor who's an adult now. He showed realistic acting in the children's drama Magic Kid Mazuri. It's actor Oh Seung-yoon. From a teenager, he's now become a 20-something-year-old young man and is showing mature acting these days. We will find out about his hardships as a child actor and his future activities as an adult actor. Actor Oh Seung-yoon is ready to tell you all about himself, so don't change the channel. Ocean's apart and I'm sailing on my dreams. 지금은 현재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랑 그랜드파더라는 영화 두 작품 지금 마지막 막바지 촬영 중이고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랜드파더라는 영화 지금 촬영 끝나자마자 온 거고 그렇게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The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게 그냥 성격 바꾸려고 워낙에 숫기가 없고 조용조용하고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시는데 아기를 맡겨둘 데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숫기가 없으니까 조금 성격을 개조시키고자 연기학원에 보냈는데 연기학원 한 두세 달 보내다가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드라마를 시키겠다고 오디션 본다고 해서 봐라 뭐 어차피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이니까 뭐 뭐라도 성격만 바꿀 수 있으면 뭐라도 해세요. 근데 그게 드라마 MBC 일일 드라마 자방고등어라는 그런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복성군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많이 따라붙는데 그게 아마 5회분인가 3회분 나오는 역할이었었어요. 복성군이라는 역할이 그 시대의 얘기가 재밌어서인지 제가 한 100회분 가까이 나오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뭐 가장 많이 했던 건 어마마마 외치는 거였을 것 같고요. 제가 연천하면서 제일 많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무래도 석고대제도 그렇고 술 먹는 장면. 근데 어린 나이였어서 그런지 제일 힘든 건 맞는 장면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회초리로 직접 때렸거든요. 그래서 빡빡 때리면 이제 막 거짓말이죠. 진짜 이거 다 까져가고 막 피가 나고 막 멍이 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종아리 전체가 막.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은 막 오히려 막 다른 게 더 힘들겠다 막 연기적으로 막 이런 거 하겠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아프니까 단지 아프니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매직키드 마술이에서 했었던 역할은요 매직키드 마술이었고요. 뭐 마법세계에 대한 마법세계에 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뭐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수영을 못해서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진짜 기절해갖고 물거품만 난 적도 있었고 또 대박 빗자루 타고 막 마법을 쓰는 애니까 막 많이 막 돌아다니죠. 하늘도 가고 땅도 갔다 막 하는데 그러면은 놀이기구를 되게 그냥 되게 쉽게 탈 줄 알아야 되는데 놀이기구를 제가 아예 못 타가지고 막 그냥 구경하는 걸로 해서 막 바꾸기도 하고 감독님이 한 번만 타면 안 되냐 해서 한 번 탔다고 울고 어린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놀고 혼나고 솔직히 말해서 사춘기 때는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면은 마술이를 마술이다 마술이야 마술했던 애다 라는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야 쟤 개잖아 쟤 개잖아 야 야패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친구들이나 형들이 와가지고 야 야패봐 묶어 어딨어 막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 마술이다 야패해줄까? 막 이러니까 순간이동해줄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으니까요. 제가 영애 씨 할 때 영애 씨의 제 딸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6살인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나이 때부터 했었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요만한 게 막 대사를 이어서 하는 거였어요.
안아서 챙겨주고 뭐 할 때도 챙겨주고 할 때 스태프분들이 신경 못 쓸 때는 제가 좀 쉬게 해주고 엄마한테 가 있어도 된다고 아빠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막 이러지 그래서 일단 가 있으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마음이 많이 가고 조금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게 많아요. 금초고와 네. 정말 힘들게 찍었고 태어나서 제일 힘들게 찍은 것 중 하나다라고 꼽은 것 중에 하나도 금초고왕 일단 인형이 누나 같은 경우는 홍인영 씨 같은 경우는 일본 야마타에서 넘어온 일본 공주였고요 그리고 은정이 누나는 양 가문에서 결혼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가문의 여자였고 근데 저는 야마타에서 넘어온 이 일본 공주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이런 삼각관계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맨스는 처음이었는데 제가 20살, 20대 중후반까지 소화를 했어야 하는 역할이었어가지고 키스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감독님한테 여쭤봤죠. 이런 말 해도 되나? 감독님 입도 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알아서 해. 솔직히 자신도 없고 해가지고 누나랑 얘기를 했죠. 그냥 입만 오래 붙이고만 있자고. 요즘 왜 이렇게 걸그룹이면 다 좋을까요? 이렇게 안 좋은 그룹이 없을까요? 왜? 라니아라는 그룹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라니아가 정말 정말 좋은 그룹이긴 하지만 제 사촌 누나가 거기 있어요. 제 사촌 누나가 라니아의 리드 보컬입니다. 주희라고. 그래서 전 라니아를 응원합니다. 누아르 작품은 웬만하면 다 본 것 같아요. 일단 하고 싶다 하면은 해바라기의 김내원 씨가 맡았던 김내원이 맡았던 그런 역할 너무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부당거래 황정민 선배님이 맡았던 그런 역할 또 친구들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형들 좋아하고 막 동생들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내 성격과 비슷한 아니면 좀 더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런 누아르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잘하는 배우.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잘하기 전에 제 스스로 안 보이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이를 갈고 열심히 해야지 잘하는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글쎄요 제 얘기를 너무 주저리주저리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잘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아역의 오승윤도 기억에 많이 남겨주시면서 앞으로 성인이 된 성인 배우의 오승윤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ctor Oh Sung-yoon received lots of love as a child actor and has become an adult actor who dreams of showing sincere acting. Showbiz Korea hopes he will become an outstanding actor who the public loves for his acting skills.